주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대근 문화홍보부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광고를 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네. KTV4P 채널에서도 어제부터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또 어디에서 광고들을 좀 접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우리 대회를 소개하는 광고는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TV 같은 경우는 YTN과 그리고 TV조선을 통해서 우리 대회 CF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네. 또는 라디오는 우리가 이제 또 KBS 쿨 FM을 통해서도 역시 CF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5개 광고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버스 랩핑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260번, 600번, 3318번 그리고 3413번을 통해서 저희가 랩핑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장 근처에 가까운 곳의 도로에 가로등 배너, 육교, 네. 현수막 등 광고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스크린 광고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 상가역과 네. 고속터미널, 건대입구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역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면 광고는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어디 광고요? 지면, 신문. 지면 광고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여러 군데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조만간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 라디오 5개 광고를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계시군요. 광고는 어떤 내용들도 구성이 됐나요? 네, TV 광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그리고 피땀 흘려서 연습하는 그런 영상을 담았고요. 네. 라디오 광고에는 이번 대회 일시와 개요를 알리는 CF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회 홍보대사인 의리 김보성 씨와 그리고 성우 김채하 씨의 음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네. 제가 TV 광고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성우 이문희 씨의 음성으로 나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 김보성 씨가 아주 재녹음을 또 요청을 해서 네. 아주 열정적으로 녹음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라디오 광고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점자 종합 안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네. 점자 종합 안내서 어디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종합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연합회 그리고 전국 지부와 지회 그리고 안마협회 전국 지부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복지관 점자 도서관 등 맹학교까지요. 전체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약 400여 곳에 저희가 배포를 할 예정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현장 리플렛도 점자로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는 현장 리플렛은 경기장에 관람을 오시게 되면은 네.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문으로 또 종합 안내서가 제작이 되는데 이것은 비장애인을 위해서 목자로 제작이 되고요. 네. 물론 여기에도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우리 대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이스 아이 코드를 모두 삽입해서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 아이 코드라는 것은 보이스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 놓으면 그걸 딱 기기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좀 삽입했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대회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죠. 성음회, 네. 시각장애인 방송인들로 구성된 성음회가 있는데요. 이 성음회에 저희가 사사함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사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화사사함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네, 전화사사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화죠. 02-2092-9000번이나 네. 전국 대표번호 1577-6655번으로 들어오시면요. 네.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2번과 8번을 누르시면 사수함으로 곧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시 여기서 2015 또는 2016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대회 소식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이것만 기억하시면 2015 이렇게 누르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행사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4월 25일에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네. 잠실 주경기장 레올파크에서요. 네. 서울 이랜드 FC와 부천 FC 1995의 축구 경기가 이날 열립니다. 네네. 이 경기에서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축구대표 선수가 시축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시축 행사를 통해서요. 우리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축구도 알릴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이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K리그 챌린지 부천 FC와 이랜드의 대결을 보실 텐데 그 대결에 앞서서 시축을 또 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 알아봤습니다. 광고와 첨자 안내서 전화사삼까지 다양한 경로로 대회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대근 문화홍보부장이었습니다.